안녕하세요. 뜨는 보람입니다. 오늘 영상은 뜨개질 직구 하울입니다. 요즘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서 해외 여러 사이트에서 할인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외 사이트 몇 군데에서 직구를 해보았어요. 제가 총 직구한 사이트는 네 가지 사이트이고요. 첫 번째는 덴마크에 있는 사이트, 두 번째는 미국의 니픽스, 세 번째는 터키의 아이스얀, 그 다음 네 번째는 중국에서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직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오늘은 첫 번째로 덴마크에서 직구한 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이시는 이 실들이 덴마크에서 직구한 실인데요. 사이트 이름은 여기 실에 적혀있는 것처럼 홀스트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홀스트간에서 직구를 했는데 먼저 이 사이트를 알게 된 계기가 제가 니팅 카페에서 어떤 분의 글을 읽었는데 그분이 피부가 예민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실이 맨살에 입을 만큼 촉감이 좋고 또 덴마크 실인데도 콘사로도 판매하고 한국까지 직배송도 된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서 호기심에 사이트를 한번 들어갔어요. 근데 실 색상이 너무 다양하고 많이 있고 또 예쁜 색상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시험삼아서 주문을 해보았습니다. 시험삼아 주문한 것 치고는 꽤 많이 주문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 온 실들이 다 만족스럽고 색상도 예쁩니다. 제가 이 실을 주문한 거는 11월 20일이고 11월 20일에 주문이 들어가니까 덴마크에서 11월 24일에 발송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12월 1일에 도착을 했으니까 주문부터 배송까지 약 10일 정도 걸렸어요. 제가 덴마크에서 직구를 해본 적은 처음인데 생각보다 빨리 오기도 했고 또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먼저 이 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실은 일단 볼실로 주문한 실인데요. 하나에 50g이에요. 그리고 혼용률을 보시면 55% 램스울이고 45% 코튼입니다. 울과 코튼이 섞여 있고 50g에 350m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 감겨 있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실이 좀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권장 바늘이 2.5에서 3mm입니다. 2.5에서 3mm 바늘이 권장 바늘이기 때문에 저는 두 겹을 사용해서 가디건을 뜨려고 이렇게 볼실 두 개랑 또 같은 실을 콘사로도 주문을 했어요. 500g짜리 콘을 팔기 때문에 500g 정도 주문하실 분은 콘으로 주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500g을 구매하고 거기에 두 겹으로 쓰면 모자랄까 해서 이렇게 50g짜리 볼 두 개를 주문해서 총 600g을 주문했습니다. 이 실도 보시면 안에 라벨이 붙어 있는데요. 이 실 라인이 55% 울에 45% 코튼이고 실 이름이 코스트라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코스트 라인의 색상 중에서 저는 플린트 색상을 주문했습니다. 콘 안에 로트 번호까지 적혀 있어요. 그리고 쇼핑몰에 있던 색상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실제로 보는 것과 쇼핑몰 화면에서 보는 색상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외국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면 색상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 사이트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실 코스트 라인과 같은 라인의 다른 색상을 보여드리면 이 색상입니다. 이 색상의 이름은 로즈 우드 색상이에요. 같은 계열이라서 혼용은 똑같고요. 색상 이름은 로즈 우드 색상입니다. 보시면 톤 다운된 핑크이고 화면보다는 약간 더 벽돌색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색상 계열인데, 그 중에서도 이 색상이 가장 톤 다운되어 있어서 어떤 옷을 떠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실의 촉감인데요. 이 실의 촉감이 울 55%에 45% 코튼, 울 코튼 실인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물론 울만 있는 실보다 코튼이 섞이면 원래도 좀더 부드럽겠지만, 이실 정도면 혹시 제가 편물을 떴을 때 까슬거리거나 또 맨살에 못 입을까봐 걱정하진 않아도 될 정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울실보다는 코튼이 섞여 있어서 조금 무거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색상, 이 색상, 이 색상은 100% 울실이에요. 같은 500g을 주문했지만 콘 크기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울코튼 실이 아무래도 100% 울실보다는 조금 더 무거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울실은 색상이 정말 예쁘죠? 색상이 정말 오묘해서 한번 주문을 해보았는데요. 짙은 보라색과 연보라색, 그리고 노란색, 주황색, 이런 색들이 오묘하게 섞여 있는 색이에요. 이 실은 다른 라인인데요. 슈퍼소프트라는 이름의 100% 울실입니다. 색상 이름은 스위트피입니다. 근데 이 실은 슈퍼소프트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그렇게 부드럽진 않아요. 보통 울100% 실들이 그렇게까지 부드럽진 않잖아요. 캐시미어나 아크릴이 조금 섞이면 더 부드러워질 수도 있지만 이 실은 울실 느낌 그대로의 100% 울실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램스울과 비슷한 촉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이 정도는 맨살에는 못 입을 정도이고, 안에 이너를 입거나 또는 외투, 가디건 같은 걸 만들면은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란색 상실도 같은 슈퍼소프트 라인인데요. 울100% 실이고, 이름은 파인애플입니다. 노란색에 약간 연한 노랑과 진한 노랑이 섞여 있고, 살짝 오렌지빛도 도는 멜란지 느낌의 실입니다. 이런 색감은 흔하게 볼수 없어서 사이트에 있는 사진만 보고 주문을 했는데, 그 사진과 굉장히 똑같은 실이 왔어요. 그래서 아주 만족스럽고, 봄 가디건 같은 거 뜨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다음 실은 아몬드 색상입니다. 같은 슈퍼소프트 라인으로 울 100%이고 아몬드 색상입니다. 이 실은 무난한 아이보리 베이지 색상입니다. 이 실도 촉감이 울 100%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부드러운 실은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까슬거리는 느낌도 아니에요. 이렇게 덴마크에서 콘사를 주문을 해보았는데요. 그동안 콘사는 한국에서만 판매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덴마크에서도 콘사를 판매해서 굉장히 반가웠고 또 주문한 결과가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실을 추천드리자면 이100%울 슈퍼소프트보다 코스트 실이 훨씬 더 부드럽고 좋은 것 같아요. 좀 무거울 수는 있지만 제 기준에 500g에 이 정도 감겨 있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무거운 실도 아닌 것 같고 촉감이 슈퍼소프트보다 훨씬 부드럽기 때문에 이 코스트 실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가격이 궁금하실 텐데 제가 구매한 영수증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로즈우드 색상은 코스트 라인의 로즈우드 색상은 한 콘에 25달러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을 계산해서 보면 한 3만 원 정도도 안 하니까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500g에 3만 원이고 저는 이걸 두콘 주문했기 때문에 50달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슈퍼소프트라인은 한 콘에 23달러예요. 그리고 23달러짜리 콘을 세 콘을 주문했고 또이 회색 콘은 같은 코스트 라인이기 때문에 25달러. 그다음에 볼실은 한 볼에 3.18달러예요. 그래서 한 볼에 한국 돈으로 치면 한 3, 4천 원? 4천 원 정도 하는 거니까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이 실이 50g에 3달러이면 500g에는 30달러여야 되는데 콘으로 구매하면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총 가격은 저는 153달러치를 주문을 했고, 배송비는 23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176달러를 지불을 했고요. 저는 페이팔로 결제를 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직배송이 되기 때문에 한국 주소를 이 사이트에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 한국까지 그대로 배송이 옵니다. 보통 직구하는 사이트에서는 배대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대지를 사용하지 않아서 번거롭지도 않고, 또 배송비가 조금 비싸지만, 트래킹 넘버로 추적도 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좀 구매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구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실을 써보고, 실이 괜찮다고 하면 또 구매할 의향이 있는 사이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가 한국인들에겐 유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 레이블리에서 이실 이름을 검색하시면 외국분들이, 외국 니터들이 뜨신 후기가 굉장히 많고, 코멘트도 많아요. 제가 영상 편집할 때그 코멘트 검색하는 방법도 함께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리에서 실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레이블리 사이트에 들어가신 후에 얀이라는 탭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시면 실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이 나옵니다. 검색할 실의 이름이나 실 판매 사이트 이름을 검색해 보세요. 저는 제가 샀던 실인 홀스트간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하니까 홀스트간의 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알고 싶은 실을 찾아 클릭을 해주세요. 제가 샀던 코스트 라인의 실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프로젝트 탭을 클릭하시면 이 실로 다양한 작품을 만든 여러 니터들의 작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멘트 탭을 클릭하시면 이 실에 대한 의견을 여러 사람들이 달아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에 대한 정보를 먼저 찾아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홀스트간 사이트를 살펴볼게요. 먼저 홀스트간 사이트에 들어가서 얀 탭을 클릭해 주시면 실 라인별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세일이 끝나서 제가 구매할 때보다 가격이 살짝 높은데요. 먼저 코스트를 클릭해서 코스트 라인의 실에 대한 정보를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실 정보를 알려드려서 여기서는 화면에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코스트 라인의 실은 여러 가지 색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구매한 실의 색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플린트 색상과 두 번째 로즈 우드 색상입니다. 다음은 슈퍼소프트 라인을 보여드릴게요. 슈퍼소프트에 대한 정보도 화면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소프트도 여러 가지 색이 있고, 그 중에서 제가 산 실의 색깔을 보여드릴게요. 아몬드, 파인애플, 스위트피 색상입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덴마크에서 직구한 실들로
스와치도 떠보았어요. 이 스와치 너무 예쁘죠, 색깔이. 슈퍼소프트 실을 사용해서 뜬 스와치인데요. 스위트피 색상을 가지고 스와치를 떴어요. 이 스와치는 스위트피 색상을 두 겹을 사용해서 떴고, 아래쪽은 4mm로, 위쪽은 4.5mm로 뜬 스와치입니다. 색상이 정말 예쁜데, 이 실의 조금 단점은, 이름과 다르게 정말 부드럽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의 램술보다 저는 조금 더 까슬거리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실로는 꼭 아우터를 뜨셔야 할것 같아요. 실이 정말 예쁘지만 조금 까슬거림이 있습니다. 특히 뜨는 동안에는 정말 실이 까슬거려서, 아, 이게 혹시 부직포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뜨기 힘들었는데, 뜨고 나서 세탁을 하고, 섬유유연제에 한 5분 정도 담궈 놨더니, 그래도 많이 부드러워졌고, 못 입을 정도의 촉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코스트 라인의 실인데요. 이 로즈우드 색상으로 두 가지 스와치를 떠봤어요. 이 실은 만질 때도 부드러웠지만 스와치를 뜰 때도 정말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지금 스와치가 조금 덜 말라서 색상이 얼룩덜룩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스와치를 떠보니까 스와치를 뜨는 동안도 실이 엄청 부드럽고 나무바늘에서도 슥슥 밀리는 느낌이라서 아주 부드럽게 잘 떠졌어요. 이 스와치는 두 겹으로 뜬 스와치고, 아래쪽 여기는 3.5mm를 사용했고, 여기는 3.75mm를 사용했어요. 근데 조금 헐겁고 얇은 편물이 나와서 혹시 세 겹으로 뜰수 있을까 해서 제가 세 겹짜리 스와치도 떴는데요. 세 겹짜리 스와치는 조금 더 촘촘해 보이죠? 로즈우드 색상 세 겹을 사용했고, 바늘은 4mm를 사용했습니다. 이 실을 구입하셔서 뜨실 분들은 코스트 라인은 세 겹으로 해서 4mm 바늘 또는 4.5mm 바늘 정도를 추천드리고, 슈퍼소프트 이 실은 꼭 아우터로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두 겹에 4.5mm 편물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색상은 이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네, 아무래도 이 코스트 라인이 울과 코튼이 함께 들어있는 실이다 보니까 색상이 그렇게 이렇게 멜란지 느낌의 실은 많이 없었어요. 그래도 울 100%인 이 실은 멜란지 느낌이 굉장히 많고 정말 색상이 오묘해서 까슬거리는 촉감이어도 작품을 뜨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만 보여드리면 여러분에게 너무 느낌이 잘안 오실까봐 제가 스와치도 떠봤습니다. 실 구입하는데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실은 미국에서 구매한 니픽스의 실입니다. 니픽스에서 세일 진행한 거 다들 알고 계시나요? 니픽스에서 제가 실을 구매했는데 이번에는 탈의 실을 구매를 해보았어요. 이런 내추럴한 색상을 잔뜩 주문을 했는데요. 제가 스웨터를 뜰때 배색을 하려고 네 가지 색상을 주문을 했어요.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인데 모두 내추럴한 느낌의 색입니다. 이 색은 약간 아이보리 빛의 색이고, 이 실의 이름은 심플리 울입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기본에 충실한 실이에요. 워스티드 굵기입니다. 실의 색상은 웬디색이고요. 이 실은 한 탈에 100g이고 총 218야드가 감겨 있습니다.
그래서 타래가 굉장히 커요. 손보다도 훨씬 큰 타래를 받았습니다. 이 실의 권장 바늘은 US로 6에서 9호, 한국 바늘로는 4에서 5.5mm 정도이고, 게이지는 1인치에 4.5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0cm에는 18코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실은 100% 에코울로 이루어져 있고, 손 세탁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색상은 오트밀 색이고, 색상 이름은 위니입니다. 세 번째 색상은 좀더 진한 모카색의 비렐미나 색상입니다. 그리고 제일 진한 색상은 색상 이름이 월리스입니다. 닛픽스는 다른 좋은 실들도 많은데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타레 실만 구매한 이유는 겨울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굵은 실로 스웨터를 뜨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굵은 실을 고르다 보니 이 실을 고르게 되었고 또한 타레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어요. 세일을 하다 보니까 한 타레 가격이 5달러 정도 되었는데 한 5, 6천 원 정도 했어요. 그러면 이 100g에 6천 원 정도니까 실이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 또 레이블리에서 마찬가지로 후기를 검색했을 때이 실이 괜찮다는 평이 많아서 제가 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추럴한 색감을 가지고 스웨터를 배색해서 뜨면 예쁠 것 같아서 색상도 맞춰서 구매를 했습니다. 니픽스는 좋은 실이 정말 많고 또 니픽스 바늘 자주 이용하시잖아요. 그런데 단점은 직배송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배대지를 사용하셔야 되고 배송 대행지를 사용하셔야 되고 또 배송 대행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배송 대행지까지의 배송비도 내셔야 하고 배송 대행지에서 한국까지의 배송비도 내셔야 합니다. 저는 친구랑 같이 구매를 했는데 친구 실과 제 실이 합쳐서 총 배송비가 3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배송비가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세일할 때한 번쯤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니픽스 실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실보다 가성비가 좋은 편이에요. 퀄리티가 엄청 좋은 편은 아니지만 저렴한 가격에 막뜰수 있는 저렴한 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질도 굉장히 평균 이상의 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랑 같이 주문한 친구가 이 돗바늘이 굉장히 편하다고 주문을 했었는데 저에게도 선물로 줬어요. 이렇게 끝이 휘어져 있는 돗바늘인데요. 저는 아직 이런 돗바늘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친구가 이 돗바늘이 굉장히 편하다고 해서 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크기별로 들어있어서 굵기에 맞는 실을 사용하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덴마크와 미국에서 구매한 실들을 보여드렸는데요. 다음에는 터키와 중국에서 직구한 실들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